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연속 3만 명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집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16만 명 가까이로 치솟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3차 접종을 한 사람은 격리에서 면제되고 모레부터는 재택치료 모니터링이 바뀝니다. 첫 소식 김대희 기자입니다. 올 초 재택치료자가 20명도 채 안 됐던 이 병원은 한 달 만에 4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환자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재택치료는 1,500명 하려면 인원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올 초 2만 명대던 재택 환자는 약 40일 만에 8배가량 뛰었습니다. 경기 45,975명, 서울 35,760명, 인천 9,780명에 달합니다. 재택치료 모니터링이 10일부터 바뀝니다. 하루 두 번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60살 이상 집중관리 환자는 치료 키트가 제공되지만 일반 확진자는 주지 않습니다. 60세 미만 경증 확진자는 낮엔 동네 병원, 밤엔 지자체 운영 상담센터에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응급 시엔 119 구조대가 지원합니다. 내일부터는 같이 사는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3차 접종을 했다면 격리에서 면제됩니다. 또 확진자는 증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 동안 격리됩니다. 신규 확진자는 36,719명 더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36명 늘고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었습니다. 이달 말쯤 하루 확진자는 최대 17만 명을 웃돌 전망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전파력을 고려할 때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